전략 컨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과제 두 개가 전부 전략 컨테스트예요. 근데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려서 반대로 적으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스프레드시트를 파일, 템플릿 파일 하나 드릴 거예요. 그 파일에다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룰을 감안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스트래티지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대1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그 제출하신 모든 학생들이 서로 한 번씩 매치를 할 거예요. 풀리그죠. 그래서 이제 얻게 되는 자산의 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70%는 참가를 하면 무조건 이제 부여를 받는 거고요. 30%가 변동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이 그 변동 점수에 0점이 되고, 제로 점수가 되고, 제일 높은 사람이 30점이 된 다음에 액수의 비율에 대해서 그 자신의 자산 비율로 점수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평균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전력은 기본적으로 1대1 게임이고, 상대방과 이제 게임할 때 두 가지 전략 중 하나, 아니,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략이라고 행동이 맞는데. 하나는 더브 전략, 비둘기. 그러니까 평화 전략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금융시장으로 비유하자면 안전 자산 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이에요.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 투자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스코어 테이블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인데. 자, 페이오프 테이블을 보여드릴게요. 결국 경우의 수가 선택 가능 학생이 더브 아니면 혹이니까, 그러니까 D 아니면 H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그걸 표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P1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P2가 상대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D를 하고 상대도 D를 했다면 105를 가져갑니다. 둘 다. 그래서 앞에 게 내가 가져갈 자산, 그 뒤게 이제 상대방이 가져갈 자산이에요. 근데 내가 D를 했는데 상대 H를 했다 그러면 상대는 130을 가져가고 나는 105를 가져갑니다. 반대로 내가 H를 하고 상대가 D를 했다 그럼 내가 130을 가져가고 상대가 105를 가져가요. 근데 만약 둘 다 HH를 했다 빵빵이 됩니다. 이걸 10번 반복할 거예요, 이 게임을.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자, 사전에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제공할 겁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몇 개 시트로 나눠져 있는데, 맨 첫 시트에는 이름과 자신 학번을 적게 돼 있고, 게임의 룰이 다시 한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오프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트에다 자신의 이제 전략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일종의 피카츄 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자, 메모리 기준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메모리 0, 1, 2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D나 H 중에 하나를 기입하게 돼 있고, 그 옆에 숫자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0과 1 사이에 실수해야 돼요. 만약에 2나 3, 뭐 아니 마이너스 500 이런 걸 적어 놓으시면, 그게 양식에 어긋나게 적으시면 무조건 D 0.5로 계산할 겁니다. 즉 랜덤으로 반반 확률로 내는 걸로.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이 컴퓨터가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일단은 D 0.5로 넣어버릴 겁니다. 50% 임의 전략으로 해석할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D 0.3이다라고 하면 30%의 확률로 D를 구사하고 70%의 확률로 H를 구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을 누가 정하냐? 컴퓨터가 주사위를 던져서 아무튼 이제 30%는 D를 할 수 있게, 그 70%는 H를 할 수 있게 설정할 겁니다. 따라서 D 0.3은 H 0.7이랑 완전히 동등하죠. 그건 이제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심지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 0을 쓰면 H를 100% 한다는 뜻이죠. H 1이죠. 그리고 숫자는 비워도 됩니다. 비우면 100% 확률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D만 쓰고 옆에 공란지면 100% D를 한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매치를 10번씩 실시할 거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그 게임 히스토리는 공시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양이. 여러분들 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수천 게임을 할 거거든요. 2천 게임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 한 텍스트 파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번으로 검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간 게임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얻게 된 자산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메모리가 뭐냐? 메모리 따라서 이제 메모리별로 자신의 전략을 세우려고 했는데, 메모리는 이전 기에 대한 나의 기억입니다.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 몇 단계를 검토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메모리 제로는 검토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나는 언제나 뭐 메모리 1을 할 건데 그러면 메모리 제로 안 적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 만나면 히스토리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 메모리 제로 전략을 한 번은 씁니다. 최소 한 번은 쓰게 돼요. 메모리 1 전략은 지난 기, 한 기 전 상황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DH고, 상대도 DH니까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네 칸이 있어요. 실제로 파일을 보시면 칸이 네 개가 있고, 그래서 그 네 칸에 이제 뭐 DH, HH, 뭐 DD, HD 이런 식으로 H와 D로 이루어진 조합이 네 개가 나오는데, 이때 앞에 게 그러니까 1기 전에, 그러니까 한 라운드 전, 바로 직전 게임에서 상대는, 나는 H를 했고 상대는 D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겠다. H 정선발할래.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메모리 2는 뭐냐? 이전 두 게임을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두 개의 게임. 그래서 그러면 조합이 2의 4승이 나오죠? 두 개의 두 개니까 4의 2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DDDD, DDDH, DDH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우의 수가 나열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요 두 개는 직전에 있었던 나 상대, 이건 두 기 전에 있었던 나 상대, 이렇게 됩니다. 요거 헷갈리니까 엑셀 파일에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요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먼저 이거 DDDD면 두 기 전에도 D, 나도 D, 한 기 전에는 나 D, 상대 D 였을 때 나는 H를 1확률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메모리가 3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4, 5도 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나요?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엑셀에. 자, 왜 그러냐 봅시다. 경우의 수가 폭증하거든요. 메모리 2만 해도 16가지니까 만만한데, 메모리 3가 되면 그게 다시 4배가 되고 64배가 되고, 메모리 4가 되면 256가지가 돼요. 다시 메모리 5까지 하고 싶으면 256에 4배니까 1024배죠. 하나 더 하면 4040. 아무튼 그걸 다 채워야 된다는 건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건 3이다. 3도 좀 많다 싶긴 한데 일단 적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대 메모리 이하는 다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메모리 3를 했다 할지라도 맨 처음 만나서 아무 전적이 없을 때는 얘를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게임했어도 두 번째 판에서는 얘를 써야 되거든요. 세 번째 판에 얘를 쓰고 이제 네 번째부터 열 번째 판까지는 이걸 쓰겠죠. 요 표를 쓰겠죠. 근데 내가 아니야, 나 메모리 이렇게 많이 안 쓸 거야. 나 메모리 1만 쓸 거야 라고 하면 0, 1만 채우면 되고, 나는 뭐 그냥 할 거야 하면 이제 메모리 제로만 채워도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 엑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거 한때 메모리가 4까지 있었던 시절의 템플릿인데 저 이걸 지우고 제시를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 학번 이름을 적고 있고요. 여기 페이오프 테이블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게 뭐 몇 기 전, 1기 전, 자, 내 전략, 상대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 스트릿지, H나 D 중에 반드시 하나 써야 된다. 여기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있거나 생략해야 돼요. 그 이외가 되면 아니면 여기 DH가 아니라 뭐 C, X, Y, Z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이제 D0점으로 다 간주해버리고 랜덤, 그냥 랜덤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대부분 잘 써서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이고 이제 메모리 제로를 가보면 이렇게 꼴랑 한 줄 있죠? 어떻게 할 거지? 여기다 D나 H를 쓰고 여기 숫자를 쓰시면 돼요. 숫자는 생략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메모리 1은 보시면 DD, DH, HD, DHH 이렇게 네 가지 경우수가 나타나 있고 메모리 2는 이렇게 다시 한번 DDDD부터 HHHH까지 그 메모리 3 64가지가 있죠. 자, 메모리 4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메모리 4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다 채운 학생도 있긴 합니다. 살다 보면. 네. 근데 우리는 이 메모리 4는 삭제할 거예요.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 오히려 실수로 삐끗해가지고 엉뚱한 거 와서 의도치 않게 D0.5로 구사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냥 없앴습니다. 없앨 겁니다. 요게 첫 번째 게임. 풀리그전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자. 거의 게임이 똑같은데, 아, 그, 전략의 제출은 이제 강의 끝나면 제가 이제 연구실 가서 템플릿 파일과 함께 과제란에 공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운받아서 채워놓고 학번 이름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제 제출란에다가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돼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제가 일일이 숨계산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한테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트지 바꾸거나 옮기거나 자리 바꾸 이러면 물론 제가 한 번씩 검수는 하고 돌리겠지만 아무튼 저를 바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 해설은 일단 게임 전체 스토리는 마지막 시간 진행할 거고 우리가 때 행동 실험들이 저는 그 블랙보드 상에 하면 참 좋겠는데 블랙보드 시스템의 한계로 숫자를 스코어를 999 이상을 입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냥 어차피 CPU를 더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6535 정도로 해버리지. 그러면 공시할 수 있었을 텐데 공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공시할 거예요. 그 스코어는. 다만 이제 게임 히스토리는 자료실에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가가 70%, 퍼포먼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그 차등적으로 얻게 될 그 금액이 30%고 최종 보상액을 점수할 거라는 겁니다. 아, 제가 아까 최고 점수자를 30%라고 최저 점수자 빵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론적 최저치가 빵점이고 이론적 최고치가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 최저치는 바로 견적 나오죠? 빵점. 빵. 그러니까 HH만 계속 만난 거야, 누군가랑.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아무튼 그게 빵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130만 매턴 얻었으면 나오는 그 이론적 최대치가 있죠. 그게 30점입니다. 중간쯤 어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점수는.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 게임은 룰은 비슷한데 점수 계산 방식이 근원적으로 하나가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 슬라이드로 이미 공시되어 있는데 그 투자 게임에 공시가 안 됐니? 아 있구나.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왜요? 뭐가 웃기죠? 뭐가 웃기지? 자 보상액이 처음에 100으로 시작해서 5% 30% 마이너스 100%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순수 전략을 쓸 겁니다. 순수 전략만 쓸 거예요. 그래서
H나 D만 채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누적되어 가는 방식이고 리그전을 펼칠 건 똑같아요. 그리고 10라운드씩 할 것도 똑같고. 자,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앞에 거와 차이를 한번 생각 말씀드릴게요. 앞에 거는 그 라운드에 100을 얻었어. 그럼 그냥 그 100을 일단 내 보상으로 확정이 됐어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쌓여요, 스코어가. 얘는 9라운드까지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쌓였든지 간에 마지막 라운드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에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즉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게 하자니 이제 H전략이 그립고 뭐 아무튼 뭐 그 다이내믹스가 있죠. 지난 시간에 게임을 해보셨으니까 느낌이 오죠. 지난 시간 게임이랑 룰이 좀 더 비슷하죠. 대신 1대1로 한다는 게 달라요. 그리고 D랑 H를 쪼개지 않는다는 것도 다릅니다. 쪼개지 않죠 지금. 올인해서 H를 하든 올인해서 D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엑셀 템플릿 파일을 제공할 거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과제가 나오는데 둘이 다르니까 주의하시고 그것도 이제 보시면 형식은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제 페이오프 표가 다르게 나와 있고 노란 박스에 주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거 룰이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경고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믹스드 스트래티지 즉 그 저기 확률로 이렇게 구사하고 저렇게 구사한 그 파트가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D나 H만 적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제안을 해놨고요. 여기 두 개를 오늘 중에 공시를 할 겁니다. 과제 룰 설명은 끝났고 그 다음 이제 투자 게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시간은 뭐 충분할 것 같죠? 지난 속도를 생각해보면 자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참가했었던 분들은 룰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이 게임의 최종적인 목적은 남들보다 많은 자산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자산은 1만 이슈 가상의 화폐 단위고 안전자산 내가 가진 자산이 그러니까 라운드 매 라운드마다 10라운드를 할 건데 10라운드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매 라운드에 만 이슈씩이 지급이 돼요. 이슈는 가상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계속 누적될 텐데 이걸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를 안전자산 그걸 SIT라고 부르고 나의 자산이 WIT라고 부른다면 SIT 플러스 리스키 자산 RIT 그 다음에 투자 안 하는 홀딩 그래서 HIT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거고 안전자산은 무조건 5%의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홀딩, 즉 안 한다. 투자 안 하면 0%의 수익률을 보장해요. 그리고 RIT는 얘가 문제인데 얘는 조건부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줄 때도 있고 낮은 이자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게임을 하고 나면 그 WIT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얘는 경우의 수가 둘로 나뉘어서 첫 번째 경우 1.05 SIT 즉 5% 이자율이 붙은 거죠. 그리고 30% 이자율이 붙어요. RIT에 대해서는 내가 위험자산에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HIT는 0%니까 그대로 갑니다. 이게 노멀 스테이트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전히 안전자산은 5% 이자율을 주는데 얘가 제로가 돼요. 원금까지 전부 잃습니다. 위험자산은. 그리고 홀딩한 부분도 그대로 가죠. 홀딩한 것도. 축장,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것도 투자 안 하고. 이거는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거죠. 일단 총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베타 T라고 정의 내리고 얘를
안전자산 총 투자량이죠. 지금 시그마 아이로 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안전자산을 전부 합친 거죠. 여기에 안전자산의 모든 위험자산을 다 합친 것을 베이스로 해서 분자의 위험자산 투자량을 했으니까 이거 뭐겠어요? 총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죠. 얘가 만약에 0.8보다 가까워라. 즉 80% 이하이면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이러면 노멀 스테이트. 그리고 80%를 초과하면 크라이시스 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개별 판단이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추구해서 너무 많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파산 상태로 들어간다. 그게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문 하나 가질 수 있는데 투자 안 하면 왜 있는 거냐? 일단 산수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만약에 내 자산이 19만 3,264만 5,322 ECU야 이러면 더 샘플쌤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소액은 사실 거의 수익성에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 자산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빨리 계산할 수 있게 한 측면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든 게 사실 더 많은 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한 모든 전략을 제가 모두 아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베타 T가 되게 0.8에 가까워 0.7 구구구구구구구구구인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투자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홀딩을 적용해서 내가 상대적인 우위에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전략을 쓰면 되냐면 홀딩의 대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안 가자가 아예 투자 안 하는 거 내 자산의 대부분을 넣은 다음에 소액의 자산을 리스키 자산에만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대로 변함이 없겠죠. 근데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 넘겨버리게 돼요. 살짝. 그러면 파산 상태가 되면서 그러면 그럼 나도 소액이지만 위험 자산에만 투자했다며요. 그거 잃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잃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잃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더 심하게 잃게 만듦으로써 나는 약간 잃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략은 베타가 0.7999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파산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먹었다. 만약 극단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나도 저 전략해야지 좋은 걸 이러고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의도한 일은 또 발생하지 않겠죠.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좀 복합적이에요. 상황이. 아무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정보는 똑같이 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때 했던 얘기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빠진 게 뭐가 있지? 다 얘기했나?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게임 얘기를 하나도 안 했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결국 이 베타 T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되게 중요하니까 위험자산 투자 비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내에 정확도로 맞출 수 있게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 너도 지금 투자하고 있긴 한데 전체 투자 비율은 얼마일 것 같아? 전체 위험자산 투자 비율은 몇 퍼센트일 것 같아? 라고 해서 0, 5, 10, 15, 20에서 100%까지 5% 포인트 단위로 쪼개져서 물어보는 란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확률에 가깝게 맞추시는 분은 나중에 최종 보상 계산할 때 맞춘 횟수당 1만 ECU씩을 추가로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세션인데 3세션이 끝나고 나면 주사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질문들, 게임 이해도 관련 질문이 있고요.
게임 이해도 질문은 이제 아시는 데 답하면 되고, 그건 틀리든 맞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특별히 보상을 주고 안 주고는 없지만, 주사위 게임은 보상이 있습니다. 주사위 게임 뭐냐면, 일단 안전 옵션과 위험 옵션이 있어요. 그걸 각각 A, B라고 부르면, 그리고 각각은 하이 리턴과 로우 리턴이 있어요. 높은, 그래서 하이 리턴은 당연히 로우 리턴보다 높은 금액인데, 안전 옵션은 하이 리턴과 로우 리턴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하이가 만이고 로우가 8,000이에요. 그리고 위험 옵션은 하이가 19,250, 로우가 500으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11가지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래가 물어봐져 있어요. 그래서 A 할래, B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H가 0%일 확률부터 H가 10%일 경우, H가 100%일 경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설문지가 어느 순서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일단 이 두 케이스에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면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 리턴이 될 확률 0%야, 즉 로우 리턴이 100%라는 뜻이죠. 그럼 옵션 A, B 중에 뭘 해야겠어요? 안전 옵션인 A를 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하이 리턴이 무조건 100% 나와, 그럼 옵션 B를 택해야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기부터는 이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합리적인 레셔널한 투자자라면 이쪽을 투자하다가 이렇게 될 건데, 이 바뀌는 포인트는 개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위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아무튼 본인들 신중하게, 아,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A에서 B로 체인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나는 좋아, 지그재그, 아, 나는 여기서 삐할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다만 점수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것도 이제 오늘은 안 되겠고, 다음 시간에 주사위를 한번 던질 겁니다. 주사위는 어떻게 던질 거냐면, 주사위가 눈금이 10개짜리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걸 어디서 던질 거냐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눈앞에서 던질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10다이스로 해서 눈금이 10개인 다이스를 한 개를 던질 거야, 한 번 던질 거야 이러고 하고 롤 하면 숫자가 뿅 나와요. 1부터 10 사이의 숫자가.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응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던져보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던져서 다음 시간에 주사위 게임에 적용될 주사위 눈금수를 정할 거고, 그럼 일괄적인 쫘락 되겠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보시면 결국 이 게임의 수익은 크게 원천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본 게임의 수익이고, 그러니까 내가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얻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측의 성공 수입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사위 게임의 수입이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최종 보상으로 선정할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이론적인 최저치와 이론적인 최고치를 구해서 그걸 각각 제로와 만점 30%로 배정한 뒤 여러분들의 점수를 노말라이즈해서 연간 30%에 배정하고, 참가를 했을 경우는 70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주소는 이건데, 지금 들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하셨던 분은 뭐 심각한, 이미 자산이 투자되어 있는데 이건 심각한 오류인 것 같아 관리자한테 물어봐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투자를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는 그 이제 과목 맞니? 하고 확인하는 거고, 로그인 하는 건데, 로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학번이에요. 비밀번호? 여러분들 학번. 내 학번이 20181111111이다 라고 한다면 아이디는 20181111111이고 비밀번호도 20181111111이에요. 여기는 지금 잘못 적혀 있어요.
이건 틀린 정보입니다. 옛날엔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한 달에 걸쳐서 했거든요.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로그인해서 했었어요. 그때는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하니까 로그인할 때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략 선택을 한 거 보면 이제 지난 기회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려줘요. 근데 지금 기회는 얘도 뭐 우리도 모르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예측해봐라. 얼마일 것 같냐. 실제로 이게 잘 맞춘 사람 잘 맞춰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잘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 게임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야. 뭐 5만 ECU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분배할지 이제 나눠서 5만 내 범위에서 분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버튼 누르면 맞지? 이렇게 나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하고 리셋 누르면 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오케이 하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을 잘못 적었다. 5만 ECU인데 뭐 합이 8만 ECU가 되게 적었거나 음해값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여타 엉뚱한 응답을 하시게 될 경우 에러를 내고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면 이제 다 하셨습니다. 그럼 대기하기 버튼이 나와요. 여기 화면이 좀 달라. 이게 지금 한 달에 걸쳐 사는 버전 화면으로 얘기하는 거라 실제 여러분들이 보신 화면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하기 버튼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대기하기 버튼 누르는 것까지가 한 라운드의 끝입니다. 하시면 이제 전체 진행률이 나오고 전부 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 라운드에 3분이었나요? 2분이었나요? 저 지난주 어떻게 2분에 했나? 2분을 초과하면 이제 보통 2분 내에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2분이 초과되면 기술적 문제가 아닌 한은 바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의 경우 뭐 한글이 깨져나와요. 뭐 아니면 접속이 안 돼요. 이런 문제면 2분이 초과되더라도 제가 그 문제 해결하고 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분의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네 그룹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룹이 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예요. 예전에 그걸 넷으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지금 안 그럽니다. 그리고 라운드라는 말은 이제 그 게임 10판 하는 그 한 판 한 판을 라운드.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권투의 라운드 같은 거예요. 땡 하고 2분 동안 이제 막 투자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땡땡 하면 이제 제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가지면 다음 라운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라운드까지 끝나면 한 세션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최소 단위가 세션입니다. 아, 게임의 그 완결된 게임의 최소 단위를 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습 세션으로 3라운드짜리 연습 세션을 한번 했고 그거는 결과는 전혀 보상에 포함 안 되고요. 연습 말 그대로 연습만 한 거고 10라운드짜리 두 번째 세션을 했죠. 그게 실제 라운드입니다. 걔네들의 결과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3세션에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과제 점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흥미를 좀 더 끼얹기 위해서 일단 A 투자 수익만으로 1등한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A, B, C를 종합해서 1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분한테도 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 하나 드리고 예측왕 그러니까 B 파트 예측을 제일 많이 하신 분에게도 문화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C 파트는 운이 너무 많이 좌우돼서 특별히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 중복이 가능하죠. 잘하면 상관왕도 할 수 있어요. A, B도 제일 높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제일 높으면 3관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2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2만 원 어치까지. 이거는 시험일에 제가 시험지 나눠주고 그때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2분을 넘겨버렸어. 뭐 아무튼 여타 이유로 참가를 중간에 못하는 수도 있죠. 사실 지난 세션 때도 분명히 교실에 있었는데 한두 분이 몇 라운드를 참가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미투자한 걸로 투자 안 함으로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결 사유, 즉 변결이나 뭐 경조사 뭐 이런 걸로 즉 교칙에서 정하는 공결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게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실제로 지난 시간에 한 분이 계셨어요. 아파가지고 못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클래스 전체 점수의 평균을 해당 세션에 대해서 부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션 못 나오, 공결 못 나오면 이 세션 점수의 평균을 이 세션에다 부과하고 3세션을 하셔야죠. 다 나오셨으면. 그 다음 3세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공결 사유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3세션의 점수를 평균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연습 세션과 이 세션을 했고 3세션을 이제 시작할 차례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거 요 10라운드까지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아, 끝나면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하셔도 되고 현장에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세요. 주사위 게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중간에 서버는 계속 열어놓을 거니까. 자, 지금 뭐 이런 화면에 보인다면 어쩌고저쩌고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 아닌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소로 들어가세요. 제 주소가 어딨냐? 주소가 어딨니? 자,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저 슬라이드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점부터는, 아, 그리고 이제 이미 투자하셨다는 것을 뭐, 보면 뭐 관리자한테 연락하고 어쩌고 나온 사람들은 아직 그냥 대기하고 계세요. 거기 나온 투자 금액이 내 투자 금액이 1라운드 때 했던 투자 금액과 같을 겁니다. 어, 나 안 했는데 이런 화면 나오네 하시면 그거는 진짜 문제고 그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은 조치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 분이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걸 지금 봤는데 학번이 140661인 학생 혹시 계세요? 원래 많이 슈가 돼야 되는데 되게 많은 숫자가 나와버렸는데 이게 18만으로 돼 있죠 지금 아닌가? 예? 새로 오신 분이에요? 1라운드 하셨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했다고요?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1라운드 들어가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신 분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때 안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작년에, 아니 작년이래. 월요일 하신 분들은 잠깐 대기하세요. 로그인이 돼도 뭐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너 투자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대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오류 하나만 수정하고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오류 수정은 했습니다. 자, 약간 시간 계획을 두고 어디 보자. 어, 왜 이렇게 참가자가 적지? 예, 하세요. 이 메시지가 보인다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2라운드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 이제 투자 자산이 이미 설정돼 있는 걸 하면서 표 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게 내가 설정했던 자산이 맞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 내가 이렇게 입력한 적 없는데 들어가 있네 라고 하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류니까. 네. 예? 안 넘어가죠. 제가 거기서 멈추게 했어요. 3라운드가 떴다고요? 3라운드가 떠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세션. 아, 세션 3 맞아요. 세션 3 라운드 1. 네,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 못하는 거예요. 1라운드 하신 거예요 이미. 저렇게 나누셨었죠? 아,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입력돼 있는 상태예요. 대기하기까지 누르시고 지금 라운드 1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 일단 20초 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못하신 분 있는지 없는지. 첫 라운드니까 시간이 아까 넘어가더라도 전부 가급적이면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게요. 자 일단 2분은 지났고 어디 보자. 자 아직 그 다 못하신 분 계세요? 이론적으로는 두 분이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 학생들은 지금 교실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들어왔고 지금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학번 끝자리만 불러볼 테니까 그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899로 끝난 학생 있어요? 아, 018. 018. 그럼 그분은 결석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들어간 거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총 참가자 수가 89명. 지난 시간과 똑같네요. 한 명 빠지고 한 명이 더 온 거구나. 그러면 자 이제 다음 라운드 3세션 2라운드로 진행할 겁니다. 아이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작업 계산 작업 좀 하고요. 3세션 1라운드 3세션 1라운드 자 5초 뒤에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무슨 심각한 메시지 어쩌고 하는 분들은 이제 로그 이제 가능해요.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저거 할 수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 들어가집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난리가 났네. 예. 아, 그럼 다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안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3세션 1라운드에서 계속 대기화면에 뜨신 분들은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15분까지 10라운드 못 하겠네요. 지금 2분에 한 번씩 하면 10분 남았는데 5라운드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빨리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1분 때 다 완료한 적이 있긴 합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다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못하신 분 계세요? 89명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5초 정도 있으면 다음 라운드 3세션 3라운드로 넘어갈 겁니다. 네. 아, 다시 로그인 하시면 돼요. 현재 자산 커렌트 에셋 땡땡하고 아무 숫자도 안 나와 있으면 다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15분까지 못한 경우에는 뭐 나머지 남은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1분 30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예. 예? 심각한 문제 발생했어요. 아, 그리고 내가 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예,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라운드로 5초 정도 기다리면 넘어가 질 겁니다. 자, 지금도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신 분들은 다시 로그인 해주시고, 지금은 3세션 4라운드입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혹시 다 못하신 분 계세요?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5초 정도 있으면 3세션 5라운드로 넘어갈 겁니다. 3세션 5라운드까지 오늘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5라운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응답만 받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제 나중에 심심할 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접속해 보시면 당신의 투자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보인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메시지는. 그래서 5라운드까지 다 하셨으면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니까요.